왜 떨리냐? 군대 가기가 싫은 거야. 맞아. 애들이 좀 위축돼 있어. 그치. 왜 그러냐면 떠나야겠다. 이런 그런 생활이.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네. 요즘 의대생 중에 군의관이 아닌 일반 병사로 지원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대요. 너무 기니까 군의관이? 길긴 길죠. 저 35개월 하죠. 38개월이요. 38개월이라고 우리? 군의관이 38개월. 기초군사훈련 포함해서. 3년 플러스이니까 38개월이지?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했네. 네. 2월에 들어가서 3년 뒤 5월에 나오니까 38개월이에요. 길어요. 아 진짜 길긴 하다. 근데 이제 요즘은 병사가 24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줄었으니까 18개월밖에 아니라고? 예. 20개월도 아니야? 예, 많이 차이가 나죠. 엄청 줄었네? 1년 6개월밖에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간극이 좀 많이 벌어지고 어떻게 보면 병사들 처우도 조금씩 좋아지잖아요. 휴대폰 사용도 가능하고 월급도 좀 오르고 이러니까 이거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더 고민되긴 하겠다. 그래서 의대생이 일반 병으로 지원하는 게 꽤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또 합리적인 친구들이 얼마나 더 고민을 했겠어. 맞아요. 진짜. 그래서 우창우 선생님은 만약에 지금 의대생이에요. 18개월 그냥 일반 병사 근무 아니면 전문의 따고 군의관 가는 거. 군의관은 계속 38개월이요? 그렇죠. 와 너무 차이 난다. 너무 차이가 나죠. 우리보다 늦게 들어온 친구들이 먼저 나가긴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군의관이 참 안 좋은 게 신병이 들어와요. 그리고 걔가 제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먼저 제대하는 게 엄청 먼저 제대 애가 부위원님 열심히 하십시오 이러면서 항상 보던 자꾸 떠나 애들이 자꾸 떠나는 거야. 여기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무리 의대생이라 그래도 그냥 의대 중간에 군대를 가는 경우는 병사랑 다름이 없어요. 그치 면허가 없으니까. 근데 군 병원 같은 데 가면 의무병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좀 높긴 하지. 그리고 군의관으로 가려면 의대 6년 졸업하고 인턴 1년 하고 가면 중위군의관, 인턴하고 레지던트 4년까지 마치고 가면 대위군의관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위군의관은 자신이 선택해서 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치. 왜냐면 이제 보통 레지던트 지원을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군대를 그냥 가는 건 선택지가 아니라 그냥 끌려가요. 네, 왜냐면 사실 인턴 할 때 남자들은 알게 모르게 서약서를 써요. 나 이거 안 되면 의무사관으로 간다. 이걸 미리 쓰게 돼 있어요. 걸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대부분 중위로 이제 끌려간다고 표현을 하죠. 뭐 예를 들어 아산병원 내과를 뽑는데 TO가 뭐 20명인데 24명이 지원했는데 그중에 이제 뭐 4명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중에 이제 군 미필자 남자들이 있다면 중위군의관으로 가는 가요. 거예요. 이게 왜 생각나냐면 저희가 아산병원 내과를 지원할 때 원외턴으로 지원을 했어요. 원외, 그쵸? 원외턴이라는 게 인턴은 인하대에서 하고 레지던트는 아산병원으로 지원을 한 거야. 사실 이게 굉장히 되게 힘들어요. 그쵸, 보통은 원내 우리 시스템 잘 알고 익숙한 사람을 뽑지 원외턴을 잘 인턴한 사람들을 보통 뽑아요. 이낙준도 원외턴으로 삼성의료원에 간 거잖아요. 그래서 원외턴은 뽑히면은 한 명 뽑힐까 말까. 그래서 중위군의관을 갈 가능성이 사실 매우 높다고 생각을 했어. 맞죠. 근데 이제 막 면접 같은 거 했는데 점수가 좋아. 그래도 결과 나오기 전에 되게 떨리는 거. 이게 맞아요. 왜냐면 왜 떨리냐? 군대 가기가 싫은 거야. 맞아요. 그때 되니까 중위군의관 가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괜히 지원했나? 결과 나오기 전에 되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도 계산해서 우창우 선생님이랑 저랑 그 훈련소에서 같이 있었는데 그 방에 10명 중에 2명이 중위군의관 친구들이었어요. 둘 다 뭐 되게 저희랑 친하고 지금도 잘 지냈는데 한 명은 정신과 떨어져서 온 친구고 한 명은 영상과 떨어져서 온 친구인데 애들이 좀 위축돼 있어. 그치.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중위군의관은 대위군의관에 비해서 나이가 좀 적고 형들은 또 전문이고 막 이런데 맞아, 맞아. 자기는 원해서 온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인턴 생활 하다 왔잖아요. 맞아요. 인턴 생활 하면은 맨날 하던 게 레지던트 선생님들한테 막 노티하고 눈치 보고 막 시키는 거 하고 막 좀 깨지기도 하고 막 배우고 막 이렇게 관계를 맺다가 그 레지던트 중에서 이제 제일 연차가 높았던 사람들이랑 같은 훈련병이 되니까 그냥 학번으로는 다섯 학번 차이가 나는 경우죠. 그냥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본인들도 의학 지식도 약간 좀 자신이 없어. 왜냐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고시를 봤지만 1년간 인턴 일만 했기 때문에 임상적인 지식에 대해서 좀 자신도 좀 부족해요. 임상 경험이 많진 않으니까. 그래서 좀 중위군의관은 사실은 좀 선호하진 힘들어, 않고 힘들어. 그리고 이제 과를 정해서 4년간 레지던트를 하고 전문의 따면 그제서야 이제 가는 게 이제 대위군의관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한다면 대위랑 사실 일반병을 비교해야 되는데 아 진짜 어렵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군의관 갔다 왔기 때문에 저는 뭐 편하게 했어요. 그 정도면 할 만했다. 군의관이 사실은 아무래도 일반 병사보다 당연히 편하긴 하죠. 일단 출퇴근을 할 수 있고 대위라는 직책이 생각보다 군내에서도 좀 높아요. 공군 어떤 부대 같은 경우는 군의관이 계급으로 서요. 2위. 직급 계급이 좀 있으면 또 이렇게 건드리는 사람이 많진 않은데 근데 중위군의관은 약간 그래도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어. 저희 때는 의대 중간에 군대를 갖는 경우는 딱 하나죠. 유급.
유급. 군대를 가야 되는 나이가 있어가지고 유급을 여러 차례 하거나 장수생 형들 중에 휴학을 하거나 유급을 하면 군대 가야 돼. 그러니까 중간에 의대에서 일반 병사로 지원을 하는 경우는 없거나 좀 비극적인 어떤 안 좋은 경우죠. 진짜 잠깐 속사를 좀 떠나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결심이 드는 친구들 한 번씩 있을 수 있으니까. 난 이게 되게 약간 두려운 선택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가던 길을 선택하는 거니까.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의대 6년 인턴 레지던트가 웬만하면 같은 학번끼리 쭉 올라가거든요. 계속 같이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혼자 갔다 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좀 대세가 됐다. 예를 들어 이제 다른 과처럼 1년 마치고 이제 막 빨리 군대부터 해결하자 뭐 이런 분위기면 같이 가는 거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복학해도 같이 하니까. 보통 이제 의대만 마치고 공중보건이 먼저 갔다 오는 분들은 자기 선택인 경우는 꽤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근데 이건 좀 약간 대세가 될 수도 있겠다. 대세가 되면 저는 갈 것 같아요. 시간적인 부분도 세이브가 되고 갔다 오면 복학 내 친구들 같이 있고 그러니까 하니까. 이게 사실 친구 관계가 다 없어지는 것도 왜냐면 연차가 달라져 버리고. 맞아요. 그게 나중에 또 직장에서의 선배 후배가 좀 달라져 버리는 게 컸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두세 명 같이 간다 그러면은 갈 것 같기도 해. 그리고 사실 이게 이런 생각하면 안 되긴 하지만 군의관의 처우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무조건 군의관으로 오는 게 아니라 선택지가 뭐 군의관 이렇게 좀 해줄게 이렇게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군의관 진료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 불만 있으신 분들 있을 수 있고 그럼요,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30대 초반에 38개월의 시간은 진짜 긴 시간이에요. 새로운 뭔가를 내가 시도해서 나의 인생을 바꿔볼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 군의관이 말은 장교긴 하지만 우리나라 징병제니까 사실은 뭐 장교긴 한데 너무 좋아서 가는 경우 많진 않거든요. 의무니까 가는 거죠. 30대 네. 초중반 나이에 막 아이도 있고 와이프도 네. 있고 이런데 막 울릉도 가거나 백령도 가고 화천 가고 뭐 네. 배 타고 막 해외 파병 가기도 하고 네, 남수단 가고 남수단도 가고 네. 뭐 점점 어쨌든 병사들의 대우도 인격적으로 대하고 휴대폰도 쓰게 하고 월급도 좀 올리고 이런 부분은 저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군대에서 또 근무하는 여러 장교 분들이나 그런 처우들도 또 생각해 주셔야 자기가 일하는 데 있어서 뭐 자부심도 있고 나 그럼 군의관 갖고 싶어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경제적인 것뿐만을 떠나서 시간적인 걸 떠나서 프라이드 네, 군의관 토템설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서 있는 것들 많이 합니다. 서 있고 기다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오히려 군병원에서 빡세게 진료하는 거를 좀 더 좋아하잖아요. 어쨌든 내가 하던 업무니까 그래서 궁금해봤어요. 우창 선생님은 어떻게 할지. 근데 진짜 나도 내 친구 한 서너 명 같이 간다 그러면은 의대 다닐 때 이낙준 김선웅이 같이 동반 입대 하자 그래요. 가자 그러면은 예과 1년 때 갈 것 같기도 해요. 18개월이면은 대신 약간 본과 중간에 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때는 쉽지 않고 공부가 어쨌든 본과는 좀 이어지니까 분명히 예과 1, 2학년 타이밍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예과 1학년 때 사실 중간에 한번 좀 정신 차릴 겸 갔다 오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해. 그런 생활이 인생 길게 봤을 때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요즘 또 그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군의관 생활이 좋았어요. 저도 좋았습니다. 우리 의대 사람들만 보고 거기서만 있다가 되게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그때 만났던 인연도 아직도 만나고 연락하고 맞아요. 같이 운동도 하고 자주 보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 훈련소에서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좋았고 근데 그때는 저는 무조건 군의관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군의관 전문이 따고 군의관 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 이런 선택지가 좀 있다 보니까 새로운 생각을 하는 의대생들도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얼마나 고민하고 하는 결정이겠어. 이해합니다. 저희가 100만 골드버튼 영상 올렸더니 뭐 썰 군의관 썰 한번 풀어주세요 댓글들이 몇 개 보여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뭐 다음에도 한번 썰을 한번 또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